응답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제가 오랜만에 섰는데 이게 너무 높아 보이는데 키 커 보이지 않나요? 네, 갑자기 언덕 위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음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음을 누립시다. 네. 네. 날마다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쓰기 때문에 본문 강해 설계보다는 제목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앞뒤 문장 따지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일꾼들은 제자들은 우리를 전도자로 또 치유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 이번 주 우리 주일 예배 때 주일 그 아침 기도회 때 중직자 기도회 때 우리 행정 목사님이 현장 선교사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저는 좀 새로웠어요.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교회 직분도 중요하지만 현장 선교사입니다. 교회 살리는 자, 또 목회자, 로마서 16장의 미자립 렘넌트를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 중자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전에 그 설교할 때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흥분해서 설교했는데 오늘 청년들이 없습니다. 장년들이 주로 있고 청년들은 아마 모니터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차분하게 할 테니까 우리 장년부 졸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만났습니다, 장년분들.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설레입니까? 매일 새롭습니까? 역동적입니까? 활력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사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대청은 아마 대청 알지? 대청은 아마 동의할 겁니다. 장년부는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설레이고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 정신, 마음, 육신 또 이 모든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삶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저는 그 2019년 또 정확하게는 2020년 코로나 오면서 쉼없이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달려왔는데 2020년 코로나 오면서 좀 멈춤의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역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었고 제 나이도 이게 반곡점이 돼가지고 제가 이 청춘인지 이게 오락가락하는 시기가 2020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새 아침, 설레임, 매일 새롭다, 역동적이다, 활력 있다, 믿음의 대사, 글쎄요, 저는 이게 100% 안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데 제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도 방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담임 목사님을 뵀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동일하십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이 부분에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70 넘으신 장로님들, 80대신 분들, 또 60대에 은퇴하신 장로님들 설레이십니까? 역동적입니까? 은혜의 새 아침입니까? 중직자의 사명입니까? 현장 선교사입니까? 직분 감당할 때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2020년부터 지금까지 편집,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편집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그릇 디자인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설계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매일 지루하고 낙심되어지고 도태되어지고 나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힘 빠지고 낙심하고 겉선이 후패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불신자가 똑같이 살고 손자 손녀 보고 그냥 죽을 날 기다리고 그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본문 말씀 가지고 첫 번째로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 작은 첫 번째가 낙심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저 20년 전에 제 모습 보면 놀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겉사람은 후패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 8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이 진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그 아름다움은 꽃인데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유에 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방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나이 들수록 겉사람이 후패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6절에도 보면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게 더 느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알렙에 대해서 뵙거든요. 똑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20세가 되는데.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로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도 겉사람이 후패하도 속사람 날로 새롭고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특히 안수집사님들이야 뭐 젊네 장로님들 70 넘은 장로님들 현장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김영석 교수가 103세를 그 살아보니 인생을 이제 103세를 살아보니 그 인생을 살아보니라는 그 특강한 것도 있고 103세를 살아보니 책을 쓴 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특강도 서울대 동창회 이제 그 조찬 모임 때 강연을 들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학자니까 다르겠죠. 뭐 학자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55세, 60세면 뭐 퇴하고 뭐 그러잖아요. 학자는 뭐 계속 학교니까. 근데 전에는 자기가 0세에서 30세 준비기간, 뭐 30세에서 65세까지가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눴는데 지금은 0세에서 30세, 30세에서 65세, 65세에서 90세로 이렇게 인생의 3단계로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육체와 정신이 함께 가면 90은 당연히 넘기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물론 학자니까 그렇겠지만 실제 우리 기능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학자는 언제든지 연구하고 발표하고 책을 쓰니까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65세에서 후반부터 한 90세까지가 자기 전성기였다니까 60세는 철이 덜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인가요?에서 우리나라의 문장 실력이 그러니까 그 글을 잘 쓰는 문학인 10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97세 때 들어갔어요. 거기에 9명은 60대,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인데 문장,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사람 중에 문장력은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지만 이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사고력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분도 종교생활 하거든요.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 많지 않고, 금요일날 이렇게 지역사역 가는데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우는 거예요. 차 소리도 시끄럽고, 막 도로에도 시끄럽고, 막 난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어. 시끄럽고 막 윙윙윙 이상하다. 모임 가서 이제 미션홈 하는데도 막 정신없이 윙윙 귀에서 병원에 가봤어요. 했더니 돌발성 난청이 왔다네. 돌발성 난청이 난청.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한 번도 우리 지역에 보니까 가끔 백신 맞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한 번도 이 백신의 영향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신의 영향인가? 그래가지고 약 먹고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백신 맞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구나.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모세처럼 80세가 돼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응답 속에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미션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언약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제가 한 번 더 그러잖아요. 한 번 더 찾아가라 했는데 우리 사촌 여동생이 이제 뭐 지금 메시지 들을 수도 있는데 사모예요. 우리 선교사고 인도네시아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오고 근데 몸 통증 때문에 10년을 고생하고 이제 사역하면서 좀 힘을 갖고 있는데 또 이 목에 이게 편도선이 생겨가지고 15일째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엊그저께 제가 한 시간을 밤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메시지를 다 들었다는데 편안하게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겠죠. 근데 편안하게 일어났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목회자하고 당신하고 좀 다르다. 목회자는 이 현장에 그런 성도들이 힘들다 뭐 들으면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통증 한번 있으면요, 그건 상상을 초월해요. 어쨌든 다 시간 없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얼굴 보면서 내가 왜 그래? 그리고 질병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만 체험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사야 53장에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마음이고 우리가 징계를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후패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무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군사님은 50대 초반인데 백신 맞고 3주를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관지, 기, 사역자요. 그러면서 이번 주 통화했는데 현장을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 드리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연히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체질이 남아있고 각인뿌리가 남아있고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체험은 한 번을 끝난 날 될 수 있지만 누리게 되어지면 어느 날 치유되어집니다. 어느 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 영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많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유일한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속입니다, 사단은. 오직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 복음, 유일한 복음 속에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절대 필요합니다. 율법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질병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에 손을 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자유를 주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낙심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마음의 문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물론 창세기 3장이지만 이사야 53장 3절에는 예수님을 위해 질고, 다시 말하면 병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관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고통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공간과 신뢰예요. 우리 여기 뭐 소년부 전사님 계신데 메시지를 내가 한번 사내가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되더라고. 근데 좀 어린애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감되더라고. 여러분, 이 공감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질고와 간고를 겪었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해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체험합니까? 나도 몰라요.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내가 체험할 수 있으면 내가 가르쳐줄게. 나도 몰라요. 방법 하나 있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작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겉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후피해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청하니, 청청하니 되어 있어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멋있게 늙지 않고 싶어요? 늙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은 뛰셔야 됩니다. 현장에 뛰셔야 돼요. 심장이 뛰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작은 세 번째가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사실 바울이 겉사람이라는 말은 이런 육체적인 겉사람도 있지만 실제 사역하다가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오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전사님과 같이 이렇게 신방하면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장로님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성전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물도 지으시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런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겨싸임 당하지 않는다. 거꾸로 뜸 당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답답하지 않는다. 왜? 나는 삼초를 누리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기 때문에 답답한 것들이 무너지고 거꾸로 뜨는 것들이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누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삼무한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제가 9월 그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요? 은혜의 새 아침, 그걸 한 주간 일어날 때마다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딱 성경을 보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면 난 성경 안 봐. 아침 일어나면 눈 딱 뜨자마자 메시지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 일대지 은혜의 복음, 이대지 유일한 복음, 뭐
뭐 기업 문을자, 지난주에는 은혜의 새 아침을 한 주간 계속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가? 은혜의 새 아침이 내게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해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겉사람, 후패합니다. 우리에게는 질병과 영적인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 능력은 복음 속에 있습니다. 깨달아가야 돼.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대헌장, 자유, 해방, 누림, 복음은,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날마다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사단은, 아, 너 속일 수 없겠구나. 너 진짜 속일 수 없겠다. 너 진짜 못 속이겠다. 전에 많이 속였는데 너 못 속이겠다. 떠나가게 됩니다. 와도 괜찮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왜냐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 모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자, 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한다고? 제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보니까 안 새로운 것 같은데요. 날로 새롭습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 잠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겉사람이 후패하고 환란이, 그리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여기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여기에 있는 중한 문제에 빠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이 연사 외친인데 뭐라고 외칠까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전에 목사님이 늘 얘기해도 이게 잘 안 왔다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는 영생이구나.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고 있구나. 나는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생명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성령 역사,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로노스, 세상 시간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유, 내가 40세가 됐는데 노처녀네, 39인데 노처녀네인데 크로노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죠. 왜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영생 속에.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그 비밀은 오직이다. 그런데 그 오직을 다른 말로 집중이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24시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4시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연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계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전사님 일로 오세요, 전사님 내 말 들으세요, 전사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불러서 오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 물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불신자로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고린도 3장 10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신데 때로는 하나님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세요 보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보다는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 영혼 정신 힘을 깨주시고 흑암에게 불신앙에 당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울증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불안증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신경이 나아지게 해주시고 때로는 조용하게 기도해도 돼요. 날마다 새로 들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 물론 오직과 집중인데 그 방법은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신다리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제가 요즘 와닿는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겉사람이 후폐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이제도 계시고 이제라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를 편집 디자인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 편집이란 말은 복음이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확 물러가고 근데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그 리모델링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갔던 지 이제 신방 얘기했는데 요즘도 신방하냐? 전사님들만 신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특별할 때는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교들은 잘 가. 근데 힘든 사람들 꽤 있어요. 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치유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가 보세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냐? 우리 다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보면 현장 사령관, 현장 중직자. 여러분 세상에는 은퇴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갈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 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네 명인데 물론 도와주긴 도와줄 거야. 애는 한 명 한 번씩 가보긴 가보고 또 오면 좋아할 거죠. 또 좋아하긴 좋아. 되게 좋아하거든 어린이를. 막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확 이렇게. 절대 그럼 한두 번 도와주지 절대 같이 안 합니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날마다 새로 줄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은 24시입니다. 그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므로 요동치 않기 위하여 그가 나를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다윗은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날마다 뵈므로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입술은 찬양이 있고 즐겁고 내 육체는 희망이 거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물리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일어나세요.
영혼이 힘을 얻으면 육체도 힘을 얻고 정신도 힘을 얻고 마음도 힘을 얻어요. 계속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냥 다운돼가지고 있지 말고 다윗은 그걸 보니까 내 마음에 계신 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를 체험하니까 마음과 육신과 정신과 생각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흑암에 잡히지 마세요. 창조의 영으로 보시라니까. 그러다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버려야지. 어떤 분 바로 가셨어요, 집사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야로 24시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은혜 새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분은 말고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그 솜씨 노래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의 해와 저녁놀 빛난 별 망망한 바다 위에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팍 지나는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 20년이 뭐야, 30년의 그 어두운 캄캄한 터널 속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30절에는요, 하나님과 대면한데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더라. 이 말은 야곱의 그 어두움, 근성, 흑암, 불신앙, 저주, 재앙 가운데 막 싸우다가 복음을 체험, 우리 지금 말하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에 야곱의 변화가 올 때 마침 아침 해가 탁, 여러분 모를 걸요. 만약에 우울증으로 10년 고생했는데 이게 탁 터진다. 정신 문제로 10년, 20년 고생했는데 이게 팍 치유된다.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만물이 신선해요. 은혜 새 아침에요. 전도해야 돼요. 사모를 해야 돼요. 참만의 말씀. 그렇게 살다가 그게 만약에 확 힘을 얻는 그 새 아침이 팍 올라온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체험한 겁니다. 체험한 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도 날마다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들의 신음을,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이미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그 불신앙과 흑암과 재앙을 꺾어야 돼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 주일날 아침 행정부사님이 그 나와서 멘트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지, 중직자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지, 장로님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안 살리는 게 아니라 못 살리는 거죠. 내가 너무 심했나, 말이. 다락방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너무 심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절대 미션.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자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은 뭐냐,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저를 보세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이제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절대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은 에베소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십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같이 캠프 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 같이 했던 장로님인데 엘리트시죠. 본인 은퇴하시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돕고 싶다는데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11절에 보니까 그 핍박 가운데 40명이 우리는 한 명이 괴롭히도 힘든데 40명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너 지금까지 힘없이 끊임없이 달려왔지 않느냐.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한된 사역을 줘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준 거 아니냐. 앞으로 70세면 20세, 90세까지면 20년 남아있는데 뭐 할 거냐.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가끔 저는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우리 다락방은 정말 복음 전하잖아요. 기존에 은퇴한 목사님들은 할 일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니까 여러분 유라굴라 한 분같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우리에게는 절대 미신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절대 미션을 감당할 때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말씀처럼 저는 이게 온다고 믿습니다. 말씀 성취, 현장의 변화, 성령의 역사, 제자의 문, 전도의 문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막 캠프가 된다 안 된다 그거 괜찮아요. 개인 캠프 되면 됩니다. 뭐, 막 여기 캠프 된다고 여기 지우개 더 말하면 말씀 성취, 현장의 역사, 전도의 문, 제자의 문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가보라고 보세요. 전도 문 열립니다. 아니 뭐 전도 되는 데 가서 하는 거를 저 혼자 가보라고 하니까요. 제가 일주일 만에 여기 오장산에 전도 해보세요. 전도 문 열리지. 왜 힘 빠지세요? 전도 안 된다고 거기 그 지역 안 된다고 다른 지역 가서 전도합니까? 전도 여기서도 전도 되지.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장래라고 하면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그죠? 미래를 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이라고 하면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보세요. 비전이 있잖아요. 막 뛰잖아요. 그럼 늙은 분들은 뭐 할 거예요? 늙은이는 뭐라고요? 드림, 꿈이 있다는 거잖아요. 비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2, 3, 7, 7, 서밋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고 다시 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늙은이는 꿈을 꾸며 다시 말해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꿈.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고민하면서 섰는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